문명이 시작될 즈음 인류가 발견한 또 하나, 약초. 치유 목적으로 익숙했던 약초가 농사와 만나 새로운 가지를 뻗는다. 우리가 놓치고 먹고 즐기던 진짜배기. Do you know 옷은? 늦봄에 찾아와 입안 가득 행복을 주고 바삐 가버리는 봄맛 서열 1위 옷순 다시 보기. 온농사 에메릭은 돈이 되지. 누구보다 뜨거웠던 옷순의 계절. 남쪽으로 지리산, 북쪽에는 남덕유산이 든든한 고장. 함양에는 아주 옛날부터 옷 진액 가정가정마다 앉는 데가 없었어, 옛날에는. 그게 저기 할아버지 때부터 할 때부터 그 옷 농사는 다 했어요. 옷 수는 따르는 시기는 이제 4월 말. 봄에 딱 3일 외에는 못 먹어요. 3일 지나면 너무 뻣뻣하면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3일 그 순간에 따서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가 있고,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만을 기다렸어. 마니아들에게 옷순 먹는 날은 어떤 약속보다 소중하다.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독성질한테 면역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고소한 맛이 나고요. 그냥 좀 우리 저기 찾는 사람들은 생으로 많이 찾고 먹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고소하죠. 항상 먹고 있으니까. 또 옷을 타는 분들은 안 되고 장아찌라 드셔도 되는데 약간 뭐 대처 드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옷을 안 타죠. 생으로 뭐 일본 여기 마천에 사시는 지리산에서 마천에 사시는 분들은 생으로 드셔도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저기 먹습니다. 옷도 안 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 다 함께 잔치로 즐긴다. 평양갔다가 지금 올라가면서 함양 지리산 쪽에 한번 뭐가 있나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다가 인터넷에 꽃나물 축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계곡 쪽으로 돌아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국 3대 옷 생산지. 예부터 약초가 많기로 유명했던 청정 지역 함양이니까 소문 듣고 방방곡곡 찾아왔다. 체질이 제가 소금 체질이라 좀 몸을 드시려면 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좀 구입을 했어요. 아, 그럼 전에 한번 뭐 효능을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오다가를 먹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효과가 좋다고 해서 좀 왔습니다. 옷 어떻게 먹는고 하니? 1차 옷은 있고 옷 껍질 있고 옷 나무가 있고 옷 진해. 그 다음에 이제 옷 나무를 이런 걸 가지고 그 효소, 옷순을 가지고 효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옷순 갖고는 나물, 저 뭐 반찬이나 이런 거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옷나무 술, 옷 기름도 짜도 되는데, 옷 씨로, 그 다음에 옷 씨가지고 차, 이걸 볶아가지고 커피, 그 갈아가 드시는 거 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차로 드셔도 좋아요. 옷순 레시피, 아직 더 있다. 밀가루 묻혀서 끓여도 되고 쪄 먹어도 되고 찌짐 꾸 먹어도 되고 생 걸로 찌짐 꾸 먹어도 되고 초장 해 먹어도 되고 또 삶아서 초장 해 먹어도 되고 말려갖고 요것도 이제 쫑쫑 썰어서 지피파리하고 땡초하고 썰어서 된장 쫙 떼었고 또 꾸나도 맛있고 그리고 또 이거 삶아 늘어놨다가
근처하고 나물 볶아 먹어도 되고 꼬사리 매로 또 찌짐 굽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뱅까지 삶아갖고 무쳐 볶아 먹어도 되고 또 장아찌 담아 먹어도 되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옷은 한 가지로 갖고 반찬이 이럴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덜에 댕면서 물이 묻고 집지 이렇게 얘기하고 물이 묻고 집으면 요거 한 개 따서 이렇게 묵으면은 또 이제 갈증도 이제 내내고 땅 속에는 금이 금이고 땅 위에는 논나무가 금이다. 그만큼 이게 다 쓰는 거거든요. 하나 버리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옷 진행되고 남은 나무는 화목으로도 떼니까. 옷은 즐기는 시간도 버릴 게 없다. 옷순이 더 자라기 전에 지리산 둘레길 따라 산속으로 옷순 따라가는 길. 네, 온나무 수입이 괜찮은 게 실제로 온나무를 심어서 1년 차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2년 차부터는 이제 옷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 4년 차까지는 옷순을 따거든요. 그냥 한 4년 지나면은 이제 나무를 잘라서 진액을 빼내는 거죠. 옷 진액. 진액을 빼고 거기서 이제 또 뭐 장가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껍질을 벗긴다든가 아니면 뭐 나무 포막으로 잘라서 나무로도 팔고 이게 온나무는 버릴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로 옷순을 이제 따야 되겠다 했을 때 따지 않고 3일만 안 오면은 쉐버려요. 그게 한 3일, 4일에서 따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음지냐 양지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은 따신 부위에서 딸 때 됐으면은 거의 일주일 안에는 끝이 난다고 봐야지. 찬란한 싱그러움으로 반짝 다녀가는 봄순. 다시 돋친 장미만큼 매력적인 옷순. 이 맛 내년에 다시 만나요.